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광식입니다. 저는 천문학 작가입니다. 예, 저는 천문학 관련 책을 한 16권 냈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천문학 작가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직은 사실 출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공은 천문학이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중에 천문학에 빠져서 책을 여러 권 내게 됐죠.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골 비슷한 데서 살았는데요. 그때 여름 되면은 그때는 빗공해도 없어가지고 은하수도 보이고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동무들과 같이 마당에서 그 멍석을 펴놓고 놀고 있는데 형이 오더니 그 형이 저보다 나이는 그때 한 10살가량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별을 가리키며 얘들아 저 별 좀 봐라. 저게 너희들 지금 저 별 보고 있지만 저 별이 지금 저기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별까지 거리가 하도 멀어서 빛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백 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그 별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러면서 빛처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저 별에 갔다 온다면 만일 몇십 년 만에 지구는 몇백 년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때 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얘기가 가끔씩 생각나고 별이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20살 갓 넘었을 때 드디어 어느 날 도대체 이 우주란 게 뭔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청계천에 이제 옛날에 그때는 헌책방들이 수백 군데 있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그 길 양쪽에 있는 책방들을 다 누볐어요. 그런 책. 그때만 해도 그런 책들이 거의 없었어요. 70년대라서. 그래서 결국 책 찾는 데는 실패하고 나중에 제가 결국 출판을 하면서 천문학 이런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책도 쓰게 되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천문학 책이란 게 사실 지식만을 이렇게 나열해놓은 천문학 책은 읽다 보면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 안 올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그 5분 만에 잠이 온다고 이런 우스개도 하는데 역시 저도 천문학 책을 100권 이상 읽다가 보니까 천문학 책이 이래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융합적으로 그런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천문학 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천문학 책을 써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것이 천문학 콘서트였는데 그 책은요 시골의 할머니들도 읽어요. 시골의 할머니들도 읽고 나한테 가끔 전화도 하고 그만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는 뭐 저는 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늘 재미라는 것이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인가. 책도 책이나 강의가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감동을 또 못 주면은 이게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재미라는 그에 초점이 맞춰져서 책이든 강의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이든 이런 거 다 재미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문장을 쓰거나 강의 한마디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걸 늘 신경을 쓰면서 책을 썼는데 그런 뭐 영향도 있고 해서 제 책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딱 그 생업을 접은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천문학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잡지도 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 잡지였어요. 돈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한 3년 전 내다가 보니까 책은 안 팔리고 출판해서 번 돈을 천문학 잡지 내는데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꼴이 됐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가열차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샘을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 잡지 시간 그 마감 맞죠. 사람은 없지 내가 그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야근을 하고 뭐 출판사는 야근을 하니까요 뭐 마감이 쫓기면은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높다란 그 베란다에 누런 조동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조동이 딱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죽으면은 저렇게 베란다에 조동 하나 걸어놓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여기 우주에서 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우주에 대해서 사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다가 가야지 이대로 죽는다는 것은 참 억울하다 싶어서 미련 없이 넘기고 강화도로 들어왔어요. 예. 예,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인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주 불감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요. 우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딱 땅바닥만 보고 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이게 한쪽으로 쫄려요. 균형을 잃어버려. 예, 사람이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작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휴처 단 물리학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봐라.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이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우주라는 건 정말 경이로운 대상인데 이런 우주를 보다 보면은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 20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우주도 시작이 있다는 걸. 물론 138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주의 종말까지 가는 데는 뭐 수조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우리 인생에 비해서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오늘 지금 바깥에 빛나고 있는 저 태양만 하더라도 저거 하나 별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특징이 있을 따름이지 저것이 50억 년 전에 태어났고 지금 한 50억 년 가면 이제 종말이 됩니다. 100억 년이잖아요. 100년 사는 인간은 비교할 바도 못 되지. 그리고 또 이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 속에서 지구라는 건지 먼지 한 톨보다 못해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찰나를 살고 가는 그런 존재다. 응? 작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요점은 관심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우주와 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 눈앞에 들이대도 보이지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숨어있는 것도 찾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과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가져야 되고 이 우주를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아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와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책들도 읽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자연히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조망 효과라는 것은요,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로 가다가 지구를 돌아보고 찍은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지구도지라는 사진인데,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사진을 찍었는데, 인류 중 누구도 바깥에서 지구를 그렇게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를 보면은 그
그 캄캄한 우주 속에서 조그마한 파란 공 같은 것이 떠올라오는 그 경이로운 사진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저렇게 연약하고 작은 지구에서 살고 있구나. 70억 인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지구를 잘 지키고 참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보는 자기 자신과 지구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망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우주를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태양 둘레를 초속 30km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하죠. 예.